네, 안녕하세요. 주피터입니다. 3월 26일 날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난 한 주간도 상당히 재미난 일도 많았고 그리고 상당히 스펙터클한 한 주였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역시 그럴 것 같아요. 재미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있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. 오픈에시 플랫폼 모듈 00입니다. 일단 골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화폐에도 골격을 완성을 했고 표준증권과 표준은행 다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우리 4월달에 코딩할 내용입니다. 이 항목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. 페이지 옆에 다 페이지 여기 다 연결되어 있죠.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서 보시면 뭘 코딩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펑션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걸 참조를 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각 펑션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다 명시할 거예요.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하겠죠.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고 아래에 그리고 어떤 입력 값이 들어와서 어떤 아웃풋 값이 나올지를 명시를 하니까 훨씬 더 코딩을 같이 진행하기 좋을 겁니다. 여기다가 써머리도 또 적을 거예요. 그리고 펑션 각각의 써머리 요약이죠. 이렇게 해서 적고 그리고 참조되는 페이지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조를 해서 같이 4월 한 달 동안에 요거 3번 항목까지 진행하면 됩니다. 예정입니다. 3번 항목이 표준은행까지입니다. 표준화폐, 표준증권, 표준은행까지죠. 그리고 이게 4월 달 할 일이고 특히 이번 주에 다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.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흐름 목표 진행하는 걸 보면은 4월 은행 4월은 은행 프로토타입이 나와야 됩니다. 나올 거예요.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될 겁니다. 그게 4월달의 목표이고, 그죠?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아주 가열차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5월달과 6월달에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입니다. 블록체인, 머신러닝, 그리고 오픈에시. 요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전국의 대학들과 과학고등학교 등등을 돌면서 학습자들을 모을 거예요. 그리고 저희 주피터 팀 거기 동영상 들어온 거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블록체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강의들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초등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할 과목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수강자들을 어쨌거나 6월 말까지 해서 10만 명 이상은 우리가 모으겠다는 게 목표입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4월에 만든 은행 프로토타입이잖아요. 이 표준은행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이 테스트. 그럼 표준은행과 표준화폐가 기존의 은행과 다른 점이 뭔가 이걸 조금 간략히 하면은 이미 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수수료 없는 카드 왔습니다.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.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금 이자가 높아요. 이율이 높고 대출은 낮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자율 운영 은행이니까 그렇지. 무인 은행이니까.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.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기존 은행보다는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. 그것을 실제 이론대로 이론과 실제 우리가 만든 코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. 그게 이걸 이제 7, 8월 달 경에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. 요 목표를 향해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. 여기 목표예요.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하고 저번 지난주까지 했던 것들이 정리가 쭉 다 됐습니다. 아주 이런 지금 아주 뭐 정말 빛의 속도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뭐 아이템들도 정리가 다 되었고 이번 주는 더 또 재밌는 아이템들이 막 준비되어 있어요. 그것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강의 녹화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려놓을까요? 현재 루아 강의가 조금 더 들어야겠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
이번 주에 루아 강의를 다 할 겁니다. 강의하고 다음에 블록체인 기초 강의를 요청한 분이 있어서 이것도 녹화를 해 나갑니다. 이거는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. 이번 주 밤에서 다음 주까지 하고 블록체인 중급도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미 블록체인 중급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이 분야에 있어서 거의 표준 교과서나 다름없는 책이죠. 이 책을 가지고 4월 말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말까지 진행할게요. 그리고 어차피 아 죄송합니다. 어차피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이 블록체인 고급이에요. 체인 고급은 오픈에시 플랫폼이죠.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아마 30몇분까지 34분인가 35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요게 4월 말까지 하면은 거의 한 70 내지 80회까지 올라가겠네요. 오픈에시 플랫폼은 계속합니다.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하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될 거예요. 월 말까지. 그러면 강의 에피소드만 하더라도 그냥 300에서 400개 정도. 400개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. 현재 이제 30개 했으니까 그 10분의 1 정도 한 셈입니다. 그렇죠? 예, 요게 이 그겁니다.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요. 뭐냐니까 원격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. 원격 교육, 뭐 고용보험 환급 과정. 요걸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뭐 좀 까다로워요. 뭐 직원 수, 뭐 자본금, 뭐 등등 갖춰야 될 요건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기존에 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나 학교 랑 같이 업무 협약 같은 걸 했으면 싶어요.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있는 제주도에는 이런 걸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.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저희랑 그 주피트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1년 과정입니다. 1년 과정. 그리고 주제는 블록체인과 머신러닝. 주제로 해서 1년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이죠. 요걸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요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요렇게 해야 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뭐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데랑 같이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특히 요 부분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. 제 메일 주소가 제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그쪽 웹사이트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.